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종목부터 볼게요. 카카오와 NHNKCP, 캠트로스, 삼성증권, NPT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이사의 픽은 한화 시스템과 나무가 한글과 컴퓨터, 본느, 드림텍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겨서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정이사님, 윤이사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화이팅 이렇게 인사 주고 계십니다. 장투미주님, 레몬트리님, 장민님 이런 분들이 인사 주고 계십니다. 화이팅 하라고 하셨으니까 빠르게 종목 1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 첫 번째 종목은요? 아, 맞다. 저부터군요. 그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네. 그 이번에 뭐 실적 얘기 나와 가지고 지금 주가가 또 한번 이렇게 업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상당히 소외가 되셨다가 네이버에서 이제 카카오 쪽으로 네. 좀 분위기가 넘어가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일단은 결론은 일단 7만 원 부근까지 어떤 기술적 반등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는 그런 국면, 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반등은 어쨌든 7만 원 부근까지 어떤 기술적 반등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번에 주가가 좀 튀어오른 부분들은 그러니까 좋은 부분만 이렇게 포커싱해서 좀 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4분기 영업이익도 1,892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 성장. 그리고 연간 매출은 또 8조 원 돌파. 여기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턱비지를 포함한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는 요게 또 이제 17%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꾸준히 15%의 어떤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과거 2018년, 2019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컨텐츠 매출. 그러니까 이번에는 SM을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뮤직 중심의 컨텐츠 매출도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업 비용이 아직까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비용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 일단은 7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 네네.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유현민 이사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종목 한화 시스템 한번 한화 말씀을 시스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방산 쪽에서 종목을 갖고 왔는데 오늘 같이 조금 시장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뭐 3%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 실적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연간 실적이 영업이익 한 928억 정도가 좀 되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이제 전년 2022년 대비 2023년 거의 137% 이상 좀 제가 볼 때는 급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방산 부분 상당히 아웃퍼폼 했고요. 여기에 또 이제 ICT,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ERP 쪽 통합 솔루션이 상당히 좀 잘 팔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호실적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K방산, 사실 뭐 이제 연초부터 어떻게 보면 좀 수주와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제 천궁2 관련돼서 지금 수주 4조 원 정도가 지금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LIG 넥스원이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리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우디 천궁2 쪽으로 수주액 잔해가 수주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이 좀 한화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 사우디 국방 네. 국가방위부와 지금 이제 방산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개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한화 관련 방산주들도 오늘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NHNKCP 가지고 네네. 오셨죠. NHNKCP를 장투미주님이 네. 오늘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거 상세하게 자세하게 좀 알려달라라고 네. 질문 주셨어요.
관심이 그렇습니다.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요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차트를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이 좀 돌아서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테무라는 이 직구 앱이죠. 그죠. 직구 앱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 상대 좀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구, 중국 직구 앱.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 3호선을 좀 많이 타는, 9호선하고 3호선을 좀 많이 타는 편인데 3호선 보면 지하철 광고에 알리익스프레스 광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네. 저는 그거를 보고 아 우리나라 중국 사람이 되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중국 직구 앱을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라는 아니, 그런 많이 생각을 네.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는데 네, 전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뉴스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직구 앱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진하고 CJ 대한통운이 이제 주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NHN, KCP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를 이제 이끌어 줄 건가가 이제 관건인데 오늘 이제 장중에 지금 아침에 아직 10시 반도 안 됐는데 아침에 벌써 한 13% 급등이 네. 나왔었다가 지금 5%가량 이제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테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갈 것인가가 일단 관건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테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59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내에서. 그래서 이게 작년 8월 대비해서 14배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 있고 1월 달 앱 신규 설치 건수도 224만 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구글 플레이 앱 분야의 부동의 현재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테무의 결제 서비스를 현재 이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거래 대금이 한 48조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매출이 1조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 두 번째 종목도 땡. 어쨌든 NHN, KCP에 대한 관심이 좀 이번 주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네요. 오늘도 10%까지 올라갔다가 상승 탄력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나무가 한번 나무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애플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된 부분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처음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반품에 관련된 얘기가 좀 이슈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저는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를 좀 제가 볼 때는 시초로 해서 네. 지금 XR 그다음에 MR 관련된 기계 출시 계획들이 확실히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장은 분명히 커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에 늘 우리는 휴대폰 관련된 부분,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뭐 TOF라고 이제 Time of Flight 뭐 이런 쪽 관련된 좀 기술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삽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저는 이 회사가 분명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3D 카메라 시장이 상당히 커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3D 카메라가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기계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저는 충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XR 지금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3D 센싱 모듈까지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 예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266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2023년 대비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24% 정도 성장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까지 이 애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것도 지금 14%가량 급등이 나와가지고 왜 네, 이런 것만 가져오셨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카카오는 이렇게 안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말씀 좀 못 드렸는데 네. 그 아마 이제 에코프로뱀 이제 적자 실적 2월 7일 그때 발표가 됐잖아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재고평가선을 반영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전에는 2차 전지 상당히 부정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분위기를 바꾸는 것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안전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뭐 지금 말씀드린 캠트로스처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을 봐야 되고 혹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종목 상담이 되버렸는데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버티세요. 버티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캠프로스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삼성 SDI가 1조 원가량을 투자를 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울산에서 LFP 배터리 이제 양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캠프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그 수입을 하던 양극재 바인더 이거에 대한 핵심 소재 요걸 이제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국산화를 진행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그 삼성 SDI와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LFP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한번 캠트로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트로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윤여민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한글과 컴퓨터 네. 가져오셨죠. 질문이 네.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마니 채널님이 한글과 컴퓨터를 매집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네. 저 PBR과 어떻게 보면 고 PBR에 약간 좀 시소 게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좀 상견 지명이 있으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좀 눌릴 때 매수를 하는 부분들 결국 뭐 코스닥도 코스피 키 맞추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 좀 제가 볼 때 매수 타이밍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346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2022년 대비 작년 지금 38% 이상의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 2년간 지금 공공 부분, 뭐 기업 쪽의 클라우드 쪽 이런 전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당히 대응을 하면서 확실히 좀 수익성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 클라우드 제품에 대한 어떤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얘기인즉슨 이제 AI의 어떤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전환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이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 내에 한컴독스 AI라는 부분을 좀 정식 버전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 뭐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 주주 배당과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주당 410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서의 어떤 이런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배당 정책까지 좀 어떻게 보면 실시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지금 좀 매집하는, 매수하는 전략 좋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요거는 급등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 네. 요거는 이제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이제 4만 원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상승 눌목.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어찌 보면 저 PBR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4분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70여억 원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요게 이제 충당금 1,800억, 그 일시적인 요인이 좀 반영이 됐는데 충당 부채 전입액 392억, 대출 채권 손상 손실 여기 1,402억인데 어차피 이게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고 뭐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적자지만은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5,480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순이익이 또 전년 동기 되면서 30% 가량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배당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순이익이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은 실적에는 그러니까 지나간 실적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슷한 배당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LS 잔고 같은 경우도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네. 올해 1조 후반까지 낮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소위 뭐 PF라든지 ELS라든지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이 좀 거치고 있다는 것들도 땡. 좀 호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도 저 PBR 관련주로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네 번째 종목은 본능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메틱 쪽에서 하나 갖고 왔고요. 네. 이 회사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명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 지금 6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2022년 대비 240% 이상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디 브랜드 관련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ODM 쪽 관련돼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요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강력한 팬덤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좀 최대 실적이 좀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좀 플레이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좀 네. 발음을 좀 약간 잘해야 되는데, 리한나의 지금 펜티스킨, 그 다음에 네. 셀레나 고메즈의 레어 뷰티,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주요 고객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미 시장에서의 상당히 강력한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좀 종속회사라 볼 수 있는 큐브리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본 상해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 대비 때 좀 적자폭이 많이 감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재무제표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봐야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여기에 좀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올해 좀 작년에 실적 좋았습니다만 올해 본격적인 성장 실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올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125억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늘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 하나 더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MPD라는 종목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갤럭시 S24 관련주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은 뭐 조사 방식에 따라 틀려지겠지만은 갤럭시 S24 시리즈 고객 만족도가 일단 아이폰 15 시리즈를 이제 추월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플립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서 이 갤럭시 쓰시는 여성분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그 감독님 같은 경우도, 여자 감독님 같은 경우도 플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디자인이 일단은 플립 4, 5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좋아졌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갤럭시 24로 가게 되면서 AI 기능이 장착이 되게 되면서 어떤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만족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디자인에서 변화가 발생된 것들이 조금 눈길을 끌게 됐고, 그리고 AI라는 그런 기능들을 가게 되면서 조금 이제 갤럭시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갤럭시 24 관련된 이제 그 수혜가 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MP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리드 패널에 사용되는 메인 FPCA 그리고 TSP FPCA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이 되게 되면은 여기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연결고리 때문에 삼성전자 갤럭시 S24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땡!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24의 수혜주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미 이사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드림텍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드림텍은 지금 이제 종목이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드 번호가 192650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2023년 전년 대비해서 17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 1000억 정도의, 제가 볼 때는 1000억 이상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성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무선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심전도 검사에 좀 단점을 좀 보완을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 좀 입지를 많이 넓혀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앞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스마트폰 시장 상당히 좀 시장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22년 이후부터 좀 약간의 좀 침체가 있었던 부분들 올해는 좀 일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스마트폰의 어떤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의 반등세를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림텍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